우리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 앞서서 몇 가지 기본 대전제들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뭐냐면요. 학교는 늘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잘하면서도 배우고 잘해서 잘못하면서도 배웁니다. 틀리면서도 배우고 잘못을 하면서 실수하면서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것은 늘 그런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은 아이든 또는 피해를 입게 한 아이든 이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배워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애들이 크면서 늘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성장하면서 문제를 맞교환을 합니다. 네. 사람은 성장하고 역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로 볼 때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피해를 많이 입은 부모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된 마음으로 걔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에는 걔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행동은 너무 심하고 네. 우리 아이가 겪는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네. 또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있는 아이를 우리가 어른의 따뜻한 마음과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줍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 피해 입은 아이 부모 입장에선 참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걸 늘 아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학교는 다양한 그게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1대1의 부모가 보는 어떤 장소에서 부모가 볼 때하고 아이가 여러 명의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자극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애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가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이를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이는 믿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늘 해나가면 되는 거고 부모가 그걸 모르면 잘 아는 사람들 물어봐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늘 부모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그것이 건드려져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실 아이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대전제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회화 과정. 그리고 이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사회성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잘 모르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애 자체가 그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갖춰진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 이 지금 사연의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정서의 발달과 사회화의 발달이 아주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아이한테는 이럴 때 이렇게 해봐. 친구하고는 이런 놀이를 해봐.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너도 대응해 라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가면 이 아이는 인간의 관계, 사회화되어가고 사회성을 적용하는 관계에서 늘 대상이 있잖아요. 타인이. 그렇죠.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이제까지의 경험은 늘 이겨야 되는 대상인 거죠. 이 상대가. 그러니까 놀이를 해도 이겨야 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는 거고 심판을 받으러 가도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라도 얘를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고 이겨가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놀이를 할 때 잘못하면 룰을 바꿀 수도 있고 아이가 이제 놀다가 보면 걔를 누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격한 말을 하게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왜 상대를 늘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없진 않아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면 내가 막 재밌으면 얘를 간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를 막 죽어요 죽어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울어요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마 막 이랬을 때 자기는 의도는 나쁘지 않고 내가 얘랑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 했는데? 사실은 난 재밌어. 그럼 이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빨리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아이가 좀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회성의 발달과 정서적 공감 능력 두 분야를 같이 살펴봐줘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의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생각이 네. 듭니다. 뭐냐면 사연 속에 나와 있는 아이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맞은 아이, 예를 들면 그 맞은 아이와 부모님의 어떤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 되게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느낌엔 되게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 진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면 진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걸 네. 해결해 주려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까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변호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